청주시 의원의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 해당 시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의원이 시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청주시에 상수도 사업본부를 비롯한 직속기관에 무인경비 시스템 계약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업체 현황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조사관들이 사흘간 직접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신고 같은 온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혐의를 잡았다라든지 그런 판단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시의회에도 시의원들의 겸직 신고와 외부 강의 신고 현황을 요청하는 등 조사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2014년 당선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해당 무인경비업체도 근거 없는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 갑질 의혹으로 불거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상조사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